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습관이나 태도가 옳지 못한 아이나 식구를 혼낼 때 자주 쓰는 말, 안에서 새는 족박 밖에서도 샌다, 이런 말입니다. 속뜻은 남들이 안 보는 집 안이나 가족끼리 있을 때도 행동가짐 바르게 하라, 이런 충고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지만 결국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을 팔거나 내가 쓰지 않는 기술을 선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집안, 밖이 아니라 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내수는 계속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나 명퇴로 자영업에 나서는 분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시공휴일의 효과 역시 임시적이다라는 비판만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내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에서 새지 않게 고친 쪽박, 밖에서는 훌륭한 그릇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뉴스 브리핑. 이 시각 들어온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세금 작년보다 14조 원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그 거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높아가는 주택난 때문에 행복주택 공급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산, 용산, 서초 등 22곳 행복주택 1만 3천 가구가 또 분양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분기 정부가 거둔 세금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14조 원 더 가까이 늘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더 거친 걸까요? 네, 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세 수입이 64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분기 50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13조 8천억 원이나 더 거친 건데요. 네. 이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서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28.7%로 5.4%포인트 올랐습니다. 애초 목표로 잡은 세수의 30%가량을 1분기에 거둔 셈입니다. 이 세목별로 따져보면 이 부가세 수입이 작년보다 4조 5천억 원 더 늘었고요. 소득세와 법인세도 작년보다 3조 원 이상 더 거쳤습니다. 예, 부가세 수입이 좀 늘어났다. 이건 좀 반가운 소식 같긴 한데 네. 예, 구체적인 이유들은 어떻습니까? 네, 뭐 부가세는 이제 소비가 늘어난 덕분인데요. 그 정부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주고 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뭐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같은 할인 행사를 하면서 작년 4분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소득세는 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덕분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이 부동산 거래 이후에 두 달 안에 내면 되고 또 이 분납도 가능해서 지난해 연말이 부동산 거래 호조에 따른 영향이 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법인세가 늘어난 건 기업들의 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을 보니까 전년보다 18.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분기별 성적표니까 당장의 어떤 희비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국세 수입은 늘었는데 재정 수지는 적자다. 다시 말해서 이 정부의 살림살이는 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이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이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23조 4천억 원의 적자가 났고요. 또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통합재정 수지 역시 14조 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초에 이 재정 지출을 좀 집중적으로 늘린 영향이 큰데요. 올해 1분기는 뭐 세수는 좀 괜찮긴 했는데 이 대내외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서 세금이 계속 잘 거칠지는 좀 미지수고요. 이 그러면 이제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1분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4, 4분기 등도 연관이 있는데 또 장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있네요. 네, 그 관세청이 올해부터 해외 직구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검사를 좀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불량식품 또 의약품 반입이 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해외 직구로 들어온 약품이 5,283건에 대해서 좀 검사를 했더니 60%가 넘는 3,311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좀 다량 검출이 돼서 이 물품을 전량 반송을 하거나 좀 폐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직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위험한 점도 있어서 네. 좀 더 관리를 하기로 정부가 정한 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경제 뉴스에 치킨 삐끼라고 해서 이 야구장 주변에 닭을 판매하는 것도 아, 예.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국내 산지의 닭 가격
키로당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네, 소식도 있네요. 네, 뭐 치킨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닭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5월 국내산 닭 산지 가격을 보니까 킬로그램당 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대한양계협회가 이 닭 산지 가격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양계협회의 조사를 보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보통 5월 생계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1486원 선이었습니다. 네. 뭐 2014년 6월에 세월의 여파로 1291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한데요. 이 1,000원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지 닭 생닭 가격이 떨어져도 치킨값은 변함이 없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산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이 국내 생계 시장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되고 또 이 하림과 이지바이오 이 동우 또 체리브로우 등 이 4개사가 이 차지하는 이 시장 비 점유율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우라는 업체가 2014년 이 월드컵 특수를 좀 감안을 해서 이 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대의 도계장을 지으면서 이 공급 과잉에 좀 기폭제 역할을 좀 했고요. 네. 이 세월호 참사로 이 월드컵 특수는 사라졌는데 이 육계 업체들이 계열사 확대를 통해서 공급량을 계속 늘리면서 이 닭 가격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육계 업체들이 뭐 이런 재살 깎아먹기식 치킨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양계농가 피해도 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수요 공급 예측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로 이 육계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한다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군요. 네. 자, 일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3,000 가구의 행복 주택이 공급된다고요. 좀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담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행복 주택은 대학생 또 사회 초년생 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이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일산을 비롯해서 전국 22곳을 행복 주택 입지로 좀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13,000 가구의 행복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네. 특히 그 킨텍스 근처인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대에 5,500 가구의 대규모 행복 주택이 좀 지어집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또 사회초년생 특화단지 형태로 각각 2,000 가구씩 건설이 되고요. 나머지 1,500 가구는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유치가 성공을 하면 대학생 맞춤형 특화단지로 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시작 단계에서부터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텐데 네. 서울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그 용산역 근처에 만 제곱미터 국유지에 행복주택 1,000 가구가 건설이 되고요. 서초구 방배동 성디마을 일대도 행복주택 이 포함된 친환경 주거지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도 이 재건축을 통해서 164가구의 행복주택으로 좀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오류동 행복주택은 세탁기와 냉장고 등의 빌트인 방식의 이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으로 처음으로 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젊은 분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좀 맞춰졌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전해드릴 때마다 참 저희도 답답한데 국내 100대 조선사 영업 손실을 따져봤더니 6조 5천억 원이라고요. 네, 그 한국 2만 기업 연구소의 분석을 보니까요. 이 국내 100대 조선사의 지난해 매출이 65조 6,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가 줄었고요. 네. 그 이 가운데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이 9곳이었는데 이들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손실인데 이 100대 조선사의 영업 손실이 6조 5천억 원에 달했고 이 중소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77개사는 흑자를 냈는데 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스의 적자폭이 6조 원을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큰 폭의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빅3의 적자폭이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국채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것 계속 저희가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 사정을 보니까 지난달에는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런 답답한 뉴스가 또 들어와 있네요. 네, 뭐 지금까지는 그 수주하는 걸 이제 건조를 하면서 좀 버텼는데요. 그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1척이었는데 네. 이 국내 조선사들은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뭐 두 척 정도밖에 수주를 못했고요. 이 중국이 자국 선사의 좀 측면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 선박 발주량이 줄면서 수주 잔량도 계속 줄고 있고 성과도 좀 아직까지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애청자 여러분께 뉴스 말미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배를 설계하는 건 또 저희가 외국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그게 네. 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구조조정도 계속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여러 이슈 속에서 경제 흐름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걸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진행됩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 해서 상황들이 뭐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고 또 도대체 또 어디까지 빠져야 되느냐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번져 있었는데요. 네네.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장 중반부터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고 또 하나 계속해서 매도를 내주던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거래소 네. 종합주가지수 1.9포인트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장 막판이 가장 고가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4.69포인트 0.75% 평소 대비 적지 않은 폭 올라 가면서 1982.5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특징적인 흐름들은 그동안 약세를 보여주었던 의약품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네. 기계 업종과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철강주들은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어렵게 나오자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다른 화학 업종이라든가 정유 업종들은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 철강 업종들까지는 회복을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의 민감주들은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거래소의 이런 흐름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제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시장을 2000포인트로 이끌고 갔던 경기 민감주가 조금 쉬게 되자 바로 어제는 내수주로 매기가 돌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수익률을 줬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대비 8.41포인트, 1.22%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7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700.23포인트를 코스닥 시장 기록을 했습니다. 섬유 의류업종과 운송장비업종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출판 매체업종 정도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0선 중반 정도 가니까 소위 말하는 롱숏 물량들이 상당히 시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해서 시장의 상승을 막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마치 콘크리트 박스권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한 1950 정도 수준 이렇게 되니까 또 매기가 들어오는 걸 봐서는 이 박스권의 폭이 당분간은 굉장히 좁혀진 상황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오늘 좀 시장이 좀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셨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소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 선물도 드리고 있고요. 일산 온마운트의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이 퀴즈 쉽게 맞히실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원래 진짜 이름인데요. 일명 이것법 시행령안을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로써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접대는 3만원까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흔히 식사로 먹는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업은 물론 식당, 주류업계 등 내수시장 전반은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금액을 제한해두면 위축된다, 이런 걱정인데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정답은 오늘 문제 안에 다 나왔습니다. 네 글자로 일명 이것법이라고 하죠. 네, 사람 이름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 무엇일까요? 와이텐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 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 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 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2부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들어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 진작은 더 어려운 당면 과제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지금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도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 개정 검토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으나 이게 내수를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건데요. 경기부양 대책의 방향, 또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나흘간 이어진 황금 연휴, 이 연휴 전에도 이 경제가 화두였고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그 성과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지출 2조 증가했고 3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금 연휴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휴일이 길면은 소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번 소비 증가는 그 가정의 달 행사가 많은 시점에서 네, 연휴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방문을 많이 이제 증가됐는데요. 아마 이것도 상당히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제 소비 침체가 네, 뭐 소비할 시간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의 정체라든가 지금 미래에 대한 뭐 소득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침체 원인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하여튼 그 이 휴일을 통한 소비 준작은 효과를 좀 이렇게 논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깊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러한 어떤 그런 뭐 이 정책은 사실은 이제 한계는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소비 준작 대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뭐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라든지 이렇게 발표가 된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뭐 많이 늘었다, 뭐 절반 50% 이상 증대됐다라고 하는데, 전년을 살펴봤더니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요. 평일이었습니다. 네. 이걸 네, 단순 비교해서 지금 좀 성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정부가 좀 조급해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소비 침체가 되고 있고, 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좀 주고 싶은 이런 아마 이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어떤
효과를 아무래도 좀 빨리 발표하고 싶고 확인할 텐데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국민적인 공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이제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아마 그 희망을 제대로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희도 공감할 수 있는데 애청자 3518번님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경기고 재정 적자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세금으로 이 도로 통행료를 내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제발 이런 현실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애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회사 밀집 지역의 영세 음식점 등 상점가는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쉬는 날이 돼서 또 임대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수 활성화 앞으로도 정부는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과연 이 방침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이번 같은 이제 임시 휴일을 통한 그 내수 활성화에는 아마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휴일이 되게 되면은 골목에서 이렇게 집 근처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 관광지를 간다든가 네. 번화한 상권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번 연휴에도 나타났지만은 외국 여행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해외 여행을 많이 가면 뭐 지출은 국내에서 아니고 해외에서 지급 대출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손님을 좀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이 좀 불이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 진작 혜택 노력에서 이 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소비 내수 진작 노력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보완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참 답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에서 보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이 이제 이게 일찍 보면은 뭐 소비 활성화 이렇게 기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소비 활성화 때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불이익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간인 주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소상공인을 위한 날을 또 이렇게 지정해서 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그런 어떤 행사가 큰 행사들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우리 소상공인을 좀 되돌아보자.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자 하는 일어났던 캠페인이 좀 널리 터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좀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반짝 효과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이미 뭐 교수님께서도 해주셨지만 다음 달이면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도 재인하도 끝나게 되고요. 기업 구조조정도 본격 시행될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입니다. 그만큼 또 쓸 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소비 심리 위축 좀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하는 어떤 뭐 경기 환경이라든가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사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이 희망이 좀 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끝나고 또 지금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지금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래서 이러는 것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소득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비 심리가 더욱더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럴수록 사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본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내수 진작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되는 소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을 놓고 논란이 큰데요. 공직자 언론인 사학교원 등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행령에 대한 예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헌법재판소의 법리 분석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내수시장 자체는 굉장히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예고대로 내수시장이 위축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이제 지금 아마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도요 어떤 예를 든다면은 명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벤트성이 있는 이런 기관에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뭐 국내산 어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 선물용인 경우는 이제 타격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화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 이제 가격대가 조금 이제 중상위로 넘어가는 이런 식당들은 이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는 이제 아마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는 다소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장 자체가 좀 적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 여당까지도 나서서 이 농업, 임업, 뭐 화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새롭게 뭐 언론인이나 누가 기관장을 취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이 난 화분 하나만 보내도 10만 원이 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중국산 수입품보다 또 비싼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더 피해를 볼 거다. 그러니까 전체를 볼 게 아니라 나눠서 봤을 때 국산 농가 혹은 뭐 이런 화훼업계가 더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 현실화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의 종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이제 선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해외 외국산 어떤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아마 팔릴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국내 상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뭐 정부도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같은 이런 상품들을 많이 이제 좀 개발하고 독려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아무래도 선물용일 경우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김영란법 자체의 취지를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또 뇌물 같은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옳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또 전체적인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상충하고 있거든요. 일면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 부패를 줄일수록 오히려 GDP라든지 여러 경제적 효과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탈법과 편법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패가 줄고 이제 청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발전의 기여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정한 경쟁 체제가 정착되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노력한 이런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로 인한 어떤 보면은 경제 성장의 기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지금 뭐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이제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상위 국가들은 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고, 우리하고 뭐 주변에는 일본이라든가 대만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청렴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좋은 어떤 이런 그 뭐 이 공정한 것이 잘 정착되는 사회로 이제 가는 하나의 뭐 이렇게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걱정의 얘기는 뭐 일정 부분 좀 감수해야 될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정작 중요한 몇몇 직군들은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올해도 추석 전으로 한 달간 블랙프라이데이 시행하겠다.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조금 더 내놓겠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임시공휴일 같은 것들에 대한 효과를 보고서 좀 단기 대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수를 위한 경기 부양책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할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내수를 위한 가장 경기 부양책으로서 가장 이제 뭐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소득도 소득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득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어떤 예상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 지갑을 좀 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경우를 보면은 지금 오늘 당장의 지금 소득과 소비가 연결돼 되겠지만은 미래를 보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이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됐던 원인은 뭐냐면은 그런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거고요. 네. 또 어떤 뭐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 구조적인 어떤 변화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뭐 임시 공휴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뭔가면은 아주 단기적이고 좀 반짝선 기업의 어떤 그런 지금 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사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문제와 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답을 내놓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득 증대는 여러 분야에서도 지금 내수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증대시켜주면 그것이 이른바 잉여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라든지 당장의 소비가 아닌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소비 여력이 낮은 즉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층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서민층 우리가 중산층하고 중하위층들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들 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득 증대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물론 이제 기업들은 이제 지금 뭐 기업들은 당장 내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인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국내적인 어떤 노력으로 한계가 사실 있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떤 서민들의 어떤 구득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이 더 급해 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사실은 내수의 문제, 내수 진작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여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생생경제 2부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항상 아주 뜨겁게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여파들을 또 내 주머니, 내 삶까지 어떻게 와닿는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얘기는 뭐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방송을 줄곧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구조조정에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였습니다. 지금 아직 이 재정 마련을 놓고 정확한 방법은 안 나와왔는데요. 법인세 인상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인세, 기업이 바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고 있는 세금, 뭐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내고 있는 세금을 말하는데 야당에서는 기존 법인세율을 25%까지 끌어올려서 4조 원 정도의 자금 확충을 하자.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정부 여당 재계 등에서는 유보의 입장입니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복지 관련 얘기 또 증세 얘기 나올 때마다도 이 법인세는 아주 민감하게 거론되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처럼 건드리기 힘든 주제였었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경제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고민해야 될지 오늘도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법인세 이러면 아직도 정확하게 이 법인세가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정의와 또 현재까지 온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이제 과세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에는 이제 개인 소득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와 같이 이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이제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 소득세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인세를 둘러싼 쟁점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세 부담의 배분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 그 법인세 인하 속도가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낮아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법인세가 이제 많이 빠르게 낮아졌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흔히 이제 그 양극화라든가 이제 그 내수 취약성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하고 가계 간의 소득 불균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네. 기업은 잠깐만 부자가 되고 있는데 가계는 잠깐만 이제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네네. 실제로 보게 되면 2000년부터 한 11년간 그 가계의 경우 소득 증가분 대비 세금 증가분이 가계의 경우에는 한 1.64배로요. 네. 세금 증가분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기업은 0.28배였으니까요. 소득보다도 그러니까는 소득 증가분의 한 28%뿐이 우리가 세금이 증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러니까는 또 법인세를 이제 크게 인하를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좀 이제 그 원래대로 이제 그런 걸 정상화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법인세 인하를 할 때 이제 예, 법인세 인하시켜주게 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도 증가할 거고 네. 투자 증가하면 고용과 소득도 증대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세금 수입도 증가해가질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별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않을 거고 오히려 이제 세수 부족만 이제 초래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려를 이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강행을 했지요.
근데 이제 결과는 우리가 흔히 투자와 소득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네. 특히 뭐 고용 같은 경우도 질이 낮은 일자리만 주로 많이 만들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정상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가 높고 낮아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기보다는요. 사실은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 직면해 있냐면은 지금 한 단계 질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산업에 이제 그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법인세 인하 부분이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라든가 사내 유보금으로 이제 이것이 돌아갔어요. 실제로도 보게 되면요. 그렇죠. 네. 네. 자, 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흐름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이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이 가계와 즉 가계 소득 개인이 내는 세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진행돼 왔었고 또 법인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자, 문제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보게 되면 아직도 높다라는 주장이 제게 또 이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라는 측의 주장이고요. 외국의 법인세율과 비교했을 때 높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유효세율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절대적 비교치는 어렵긴 하겠지만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자신의 주장에 이제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요. 네. 일단 절대적인 법인 세율만 보면요.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이 미국, 일본, 독일 전화로 높고요. 네. OECD 평균보다 한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한국이 낮은 수준이다. 조금 낮습니다. 네. 예, 평균보다도요. 평균보다는. 예. 그러니까 평균이 한 24.77%인데 우리나라는 24.2%니까 최고 이제 법인 세율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하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그 정경련 산하의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데 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라는 것이 이제 GDP 분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분모가 작거나 분자가 크게 되면은 이건 이제 높을 수 있는 건데요. 네. 법인세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의 소득세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기업의 소득세에 대한 그 분류 기준이 국제 분류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나라마다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이 그 기업들 소득은 법인세로 잡히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는 상당 부분이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S-Corporation을 해가지고 이제 100명 이하, 주주가 100명 이하인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세로 잡혀요. 네. 이게 이제 기업의 세금 수입 비중에서 한 30 내지 40% 차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개인 소득세로 분류가 되니까 당연히 법인세는 낮을 수밖에 없죠. 이제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가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인 소득이 높다 보니까요. 네. 분모인 아니 GDP 같은 경우는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합으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법인 소득이 높다 보니까는 법인들이 내는 세금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분모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GDP로 정하느냐, 또 기업의 소득에 따른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다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네. 그냥 일괄적으로 마치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지금 사실 갈등의 원인이기도 한데 경제개혁연구소가 낸 자료를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의 비율,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안 내는 비율도 대기업이 사실은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세제 공제 혜택에서도 더 많고요.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게. 사실은 좀 이런 말 하지만 법인세의 타겟이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이 세금 안 내면 범죄죠. 탈세는 이제 범죄인데 이건 지금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얘기한 건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범죄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개인들도 보게 되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네. 뭐 면세를 받아가지고요. 네. 감면 받아가지고요.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제를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잖아요. 그게 한 48% 달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거의 비슷한 규모, 한 47.3%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세금을 내지 않은 대기업이 더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네. 20%포인트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러니까 한 37.5%만 세금을 납부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한 56.2%가 세금을 납부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약간 좀 슬픈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네. 최근에 대기업이 사실은 부실 정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영업 손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그 2014년 요 최근의 기준에서는 영업 손실이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돈을 번게 없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낸 게 이제 하나 요인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감면이나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저기 저 그 실제로 우리나라 10대 이제 그러니까 상위 10대 기업들이 감면액이 한 34%가 넘을 정도로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대부분의 공제 혜택을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절대 규모도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적다는 얘기고요. 네네. 삼성그룹이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세금을 낸 거, 그 기업의 소득 중에서요. 그걸 이제 네. 유효세율 혹은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요게 한 13.4%뿐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한 22% 내는 기업들도 있고 20% 이상 내는 기업들도 있는데 중소기업보다 실제 납부한 세율이 낮았다는 얘기는 이건 뭔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죠. 네. 그게 이제 많은 감면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그 기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과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경우, 좀 적게 내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사회적 담론이 그랬습니다.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 되고 국민도 잘 산다. 이런 담론 속에서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올리면 대기업 투자 안 할 것이고 뭐 해외 투자들도 떠나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반대를 계속 해왔거든요. 법인세 인상을.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상 필요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인상을 25% 수준으로 조정하면 4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탄력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차이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뭐 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구조 조정 재원 자금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요. 네.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네 네. 그 4조 원 가지고 사실 택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구조 조정 자금으로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추경을 편성할 때 이제 정부가 추경 편성을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게 이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 야당의 이제 동의를 얻으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문제는 저는 별도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되는 거고요. 네네. 법인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 시키는 문제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야당에서도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되면 이제 500억. 혹은 천억 이상들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최고 세율이 200억 이상은 다 똑같이 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천억 이상 내는 천억 이상 버는 기업하고 한 200억 버는 기업하고 똑같이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요? 네네. 우리는 3단계로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8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요. 조금 더 세분화돼서 그렇죠. 예, 예. 보는군요. 그래서 좀 누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500억 이상이라든가 천억 이상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율을 좀 그러니까 최고 세율을 추가로 이렇게 신설을 하고 한다면은 네. 했을 때 그 대기업들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절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가지고 높은 편이 아니에요. 네네. 그 때문에 세율을 25%로 높인다고 해가지고 나갈 기업들 없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지금 대기업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사회 통합 차원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업들만 자꾸만 배가 불러지고 가게는 자꾸만 빈곤해지게 되면은 내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기 저 위축이 되어지고요. 내수가 위축되어지게 되면 기업에게도 결국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기업들도 사회 통합 차원 속에서 좀 이것을 좀 저는 좀 시각을 좀 교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뭐 앞서 나온 얘기였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뭐 사회와 또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쌓아두고 있는 사내 유보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조조정 업체들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도 나오고 있고요.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내 유보금을 과세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실제로 사내 유보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한 3년 동안 보게 되면은 뭐 한 112조 이상이 증가했으니까요. 네.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내 유보금이 증가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기업들이 이익을 본 걸 가지고 결국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내 유보금을 그 과세하는 것보다는 법인세를 그러니까 뭐 정상화 시키든지 원칙적으로요.
실효세율을 좀 높이든지. 네,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네. 각종 공제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최저한 세율이라는데. 네. 이런 걸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네. 이게 맞지. 사내유보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도 쌓일 수도 있어요. 네네. 투자처럼 못 찾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원칙에 기초해서 이걸 접근하는 게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세율의 단계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또 선보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속보 하나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이신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2년생이시고요. 국회의원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이어지는 정시뉴스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슈.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 김영란법 보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안 받아도 되지 않냐. 각자 밥값 냅시다. 예, 국민들이 훌륭한 스승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7149님이십니다. 김영란법 지켜질까요? 믿겨지지 않을 그들의 리그 지켜볼 수밖에요. 예, 하지만 국민들이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